소감 간단하게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일단 시즌의 첫 경기인데 이렇게 좀 순조롭게 2대0으로 이겨서 정말 기분 좋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올 시즌 첫 픽으로 빅토르를 선택하셨어요. 혹시 어떤 이유로 선택하셨나요? 일단 지금 게임이 오래 가기도 하고 제가 막픽으로 딜러 중에서도 좀센 딜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가지고 후반에도 강점이 있는 빅토르를 했던 것 같아요. 1세트에 역대급 경기가 나왔는데요. 혹시 팀원들끼리 어떤 얘기가 오갔나요? 게임이 길어지다 보니까 되게 집중력도 많이 잃을 것 같아서 제가 심호흡 많이 하면서 천천히 보라는 얘기 했었던 것 같고 다들 좀 천천히 하자는 분위기였어요. 첫 킬을 결국 쇼메이커 선수가 올리셨어요. 혹시 그때 기분을 평가해 주신다면? 일단 상대가 좀 무리한 좀 선택을 해가지고 거기서 다 잡거나 아니면 저희가 상대 중요한 챔프들 잡고 이득 많이 보겠다 싶어서 갔는데 게임이 끝나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팀이 평가를 받으시다가 지난 시즌에는 조금 쇼메이커답지 못하다는 그런 평가를 해주셨는데 혹시 끝나고 분석을 해보셨나요? 일단 뭐 항상 피드백은 하고 있어서 시즌 끝나고도 저에 대해 실망도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시즌에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2세트 미드 아트록스라는 무서운 픽을 보여주셨는데 혹시 갈리오 상대로 좋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? 원래 전통적으로 할 만한 픽이고 상대 조합을 봤을 때 아트록스가 괜찮아 보여서 했던 것 같아요. 2세트가 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. 승기를 계속 잡아가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저희가 유리한 시점에서 정교하지 못했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 피드백하면서 다음 경기에는 더 나아져야 할것 같아요. 내구성 패치 이후에 미드의 변화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오늘만이 아니고 뭐 지금 LCK 거의 모든 경기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은데 미드라이너도 그거에 맞게 후반 가면 좋은 챔프들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자주 드리는 질문이긴 한데 솔랭에서 미드 신지드 승률이 좀 높거든요. 네. 혹시 쇼메이커 선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? 좀 해봤는데 솔랭 용인 것 같아서 좀 프로 세계에서는 쓰기 힘든 픽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 솔랭 한정으로는 되게 좋은 픽이라고 생각해요. 지금 굉장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계신데 쇼메 선수는 어떤 선수로 기억되고 싶나요? 좀 약간 이미 반 실패한 것 같긴 하지만 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좀 기복이 없는 선수로 남고 싶습니다. 저 선수는 항상 믿을 만하다. 항상 한 2인분 정도는 해준다. 접점이 높은 선수. 실패 안 하셨어요. 마지막으로 우리 허수 선수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한테 한 말씀 주시면. 항상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번 시즌부터 팬분들하고 만나뵐 수도 있고 오늘 해보니까 되게 소리도 많이 크게 들려서 약간 옛날에 19시즌 때 경기하던 느낌 들어가지고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좀 앞으로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분위기 좋게 해주시면 저희가 더 힘내서 경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응원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화이팅! 화이팅!